입니다. 근데 안 해요. 안 볼라 그럽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안 합니다. 그래야 돈을 벌수 있는데도, 다음에 누가 있나요? 자, 그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기본기를 겪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수 없는 투자자는 마치 악보를 보지 않고 못하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다. 투자 마치 악보를 보지 못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대요. 음표가 음악의 언어라면 숫자는 기업의 언어예요. 차트는 뭐죠? 투자자의 그지 언어라고 그러죠. 근데 숫자는 기업의 언어인데 기업의 언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이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기업을 숫자를 통해서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엄도 기업의 비밀은 재무 분석에 있다고 하면서 모르면 투자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안 봅니다. 아니, 벤저민 그레엄이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 그거 어려워요. 재무 분석을 볼 필요 없죠. 차트가 최고니까. 차트만 하면 나돈 벌어요. 근데 왜 벤저민 그레엄은 기업의 비밀은 재무 분석에 있다고 하면서 모르면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피터린치 역시 뭐라고 그래요?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도박꾼이 상대방 패를 보지 않고 도박하는 것 같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지 상대방 패를 보지 않고 어떻게 이겨요? 상대방 패를 보고서도 이길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데 보지도 않고 친대? 그럼 돈다 뺏기는 거지 뭐. 아니 카드를 쳐봤잖아요. 카드를 쳐본 사람은 그 말이 이해가죠. 그죠? 세븐 카드를 해본 사람은 상대방 패를 보고 투자하잖아요. 그죠? 그죠? 배팅을 하잖아요. 근데 보지 않고 배팅한다? 그거 뭐, 이를 딸 확률이 높을까요? 이를 확률이 높아요. 그거 거의, 장님 코끼리 만지는 거지, 뭐. 상대방 패를 보고도 이길지 말지도 결정되는 건데, 보지도 않고 친대? 그럼 돈다 뺏기는 거지. 물론, 예외 없는 규칙은 없죠. 그죠? 악보 잘 모르고도, 위대한 음악가가 있듯이, 회계를 잘 모르고, 투자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오늘 제가, 나 재무 분석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형마트를 갔습니다. 그죠? 대형마트를 갔더니, 와, 손님들이 왜 이렇게 보글보글하고 거긴 사람 몰려있는지. 가서 봤더니, 물건을 사가느라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 겁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잘 나가요? 아, 이게 요즘 소비자한테 인기가 엄청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어때요? 백옥자 상관님도 어서 오세요. 얼른 그럼 가서 집에 가서, 야,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뭘 어떻게 하는지, 돈잘 번데, 저기다 투자해볼까? 야, 100만 원만 일단 투자해보자. 아, 그랬더니 진짜 돈을 벌어주네. 이게 뭐예요? 기업 재무 분석을 했나요? 기업의 회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을 숫자를 통해서 파악하고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볼 필요 없다. 차트만으로도 수익을 내준다는 영업 직원이나 전문가도 많이 만날 수 있죠. 진정으로 현명한 투자자라면 그런 말보다는 스스로 투자 대상의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의 회계 상태를 읽을 수 있어야 투자에 대한 위험이 작아지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은 기업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재무 분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거 볼 필요 없다? 그러면 10개 중에 몇 개나 돈을 벌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재무 분석을 안 하고 투자했을 때 10개 중에 몇 개나 돈을 벌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걸 계산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누구예요? 민병기 교수가 예? 뭐라 그래요? 참 멋진 말 해요. 남의 책 서문에다 써준 얘기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주식이 망하지 않은 한 상장 기업의 자본 층계가 계속 커진다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간단한 상식을 알아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기다리지 못한다. 기다리는 힘은 확신의 크기에 비례한다. 확신의 크기는 공부의 양과 시장에서 겪은 시행착오의 양, 개인의 기질에 영향을 미친다. 확신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좋은 책을 해서 공부를 해서 지식의 성을 쌓아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공부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가 100%입니다. 전문가가 돈을 다 벌어줍니다.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이 기업을 들고 갈수 있는 확신의 크기라는 것은 여러분의 공부의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만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돼 있으니까, 아, 저거, 그래, 저거 보니까 기업 돈도 못 벌구만. 난안 사. 아, 차트가 어때? 아, 차트가 밥 먹여 주냐? 돈도 안 버는데? 난안 사. 그거는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높으니까 안 사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전문가들이 차트 분석도 안 하고, 기업 분석도 안 하고, 차트로만 막 사주는 거 그냥 막 들어갑니다. 예? 기업의 회계 상태를 읽을 수 있고 투자에 대한 여러분이 위험이 적기 위해서는 매출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재고가 증가한다면 판매가 순조롭지 않거나 신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음을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걸한 번씩 읽어갈 때 여러분이, 아,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영업이익도 증가했으면 상당히 좋은 거죠.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이건 무슨 일이야?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조사를 안 해요.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증가했습니다. 왜 그런 거야? 조사해봐야 되는데 조사 안 합니다. 차트가 무조건 갈것 같으니까 사야 됩니다. 차트가 바닥이니까 사야 됩니다. 영업이익은 한 푼도 못 냅니다. 날마다 꼬꾸라지고 지하 땅굴로 뭐 1층, 2층, 3층으로 내려가고 거기다 감자까지 하는데도 그거 사야 된대요. 그죠? 그거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 깡통 내고 수십 명씩 깡통 내는 거예요. 수십 명씩 그냥 몰빵 질러라고 해서 깡통 내는 거예요. 에? 뭐 사이트에서 30명을 몰빵 질러라고 그래갖고 뭐 정은이끼리 회담하면 뭐 남북이 열려가지고 뭐 돈을 엄청나게 번다고 막 30명씩 몰빵 시켜가지고 깡통 내버렸어요. 아니 얘가 돈을 봅니까? 모릅니까? 돈한 푼도 못 벌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업이 적자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감자탕 주잖아요. 에? 감자탕 5대1 감자였으니 개인들은 뭐예요? 아, 1,000만 원 투자했으면 얼마 남아요? 200만 원 남아. 주가까지 폭락해버렸으면 없지, 뭐.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 무진장해요. 주식에서 돈번 것도 아니고, 어떤 사이트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투자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압니까? 투자자들이 와서, 제 방에 와서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1억을 몰빵했다가, 5대1 감자당하고, 주가 떨어지고, 5대1 감자당하고, 반토막 나서 또 5대1 감자였으니까 완전히 깡통 났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차트의 언어가 아닌 숫자의 언어, 재무분석의 언어를 한 번만 이걸 지켜봤던들, 유보월드 다 까먹고 있는데, 지금 유보월드 다 까먹었죠. 영업이익을 못 내는 기업을 여러분이 사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그냥 자꾸 바닥 싸다고 들어갑니다.
바닥 싸다고 그러니까 땅굴로 내려가서 지금 3,500원이에요. 감자 했을 때가 이게 얼마였었냐면 주가가 얼마예요? 16,000원인가 2만원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또 5분의 1 토막이 났어. 감자에다 또 5분의 1 토막. 근데 또 이거 바닥이라고 또 들어가요. 차트가 바닥이니까 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땅굴 지하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쩌다 운 좋아서 또 급등 나가면 그거는 또 그냥 돈 벌었다고 아우성치고 그죠? 이런 종목은 맨 깡통 내놓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절대로 돈 못 벌어요. 내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를 검증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사서 부자가 되는 길을 가라고 저는 끊임없이 악쓰는 거예요. 차이나 하울은 이런 중국 기업. 이거 뭐 차트를 어떻게 검색합니까? 알 수 있습니까? 템플턴도 몰라요. 중국 기업들은 재무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공개를 안 해서. 뭘 보고 여러분 투자할 거예요? 이제 없어졌죠, 또? 예. 차이나 하우란. 아유. 뭐, 차이나 그레이트. 아이고, 이거 뭐, 얘도 이제 맛이 갔구만. 중국 기업들 전부 맛이 갔잖아요. 이거 다 맛이 갔지. 이게 뭐예요? 아, 이건 그럼 넌 돈 좀 보냐, 한번 보자. 깜깜속이야, 깜깜속. 뭐, 이게 뭐 있습니까, 이거? 깜깜속. 아무것도 없어요.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아무것도 증거도 없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투자할 거예요? 차트뿐이 더 봐요. 아, 차트로 샀더니 아주 그냥 땅굴로 내려가가지고 끝나버렸네. 그래도 차트로 투자합니까? 여러분,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종목을 사야 여러분이 편안하는 거예요. 깡통, 현대상선, 감자, 실적 부진, 뭐 한진해운 임원진을 채용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어렵다. 그죠? 어렵다. 아직도 어렵습니다. 얘가 돈 버는 걸 보고들랑 그때부터 사도 늦지 않아요. 그죠? 돈 버는 걸 보고들랑 그때부터 사도 늦지 않다. 그죠? 여러분이 좋은 종목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그렇게 사서 갔을 때 여러분이 행복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행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된다. 그죠? 예. 가는 길은 먼 것 같지만 사실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가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기업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분석하는 오죽하면 가치 투자를 강조하는 벤저민 그리엄도 여러분들한테 뭐래요? 주식 투자를 행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기는 투자자로 가는 겁니다. 부실 종목 투자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요? 리드? 얘는 무슨 돈 버는 기업입니까? 아까 여기 뭐 있어요? 펀드에 이런 거 들고 있잖아요. 기업 가치 상장 폐지 위험 처한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 내기라?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무슨 상한가 나가면 뭐합니까? 상 나가면 다 좋은 건 줄 알아요. 부실 종목 잠시 상한가 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돈 뭐 안 돼요. 제가 장담하건대 절대로 안 돼요. 그죠? 리드, 이건 뭔 종목입니까, 이거? 돈 봅니까, 이거? 그냥 급등 나간다고 이것 쫓아가다가 그냥 물려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깡통 나는 거예요. 그죠? 얘가 무슨 돈 봅니까? 그냥 보세요. 시뻘거 돼갖고요, 그죠? 시뻘게 갖고 무조 영업이익도 못 내었어요. 수익 가치, 성장 가치, 자기 자본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여기 가서 무슨 급등 나갔다가 돈을 벌어준다가 그냥 득득 나갔다가 이거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있죠? 이거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그냥 깡통 나는 거예요.
또 차트가 여기서 뭐 어떻게 될 거고, 뭐 여기서 소설 쓰면 여러분이 오다가 땅에 있는 데를 투자했다가, 아우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수두룩하게 깨지는 거예요. 아, 이런 좋은 종목 사서 그냥 들고 가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 좋은 종목 사서 이렇게 뭐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좋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기다리니까 알아서 점점 더 올라가잖아요. 무슨 일이에요? 좋은 기업을 사야 되는 거예요. 부실 종목 사서 여러분이 부자 되겠다고요? 부자 안 됩니다. 제가 신신당부하지만 부자 되는 길로 가자. 부자 되는 길로 가자. 그죠? 자, 이건 뭡니까, 이거? 부실이 전부 다 감자. 부실이의 특징은 뭐예요? 감자예요. 아니면 상장 폐지야. BWC 태블릿 반명시. 뭐 제3자 매장 유상증자 반모. 전문가님, 제3자 매장 유상증자가 좋은 게 아닌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기업에 따라 틀리고 그 기업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어떤 수익을 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걸 아무것도 수익 못 내. 제3자 매장 유상증자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 아휴. 그렇게 실제로 전문가들이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유상증자를 해도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유상증자에도 자신감이 있는 거죠, 기업이. 돈을 우리는 잘 벌으니까 주주한테 내가 유상증자에서 돈을 땡기겠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증자도 많이 못해요, 액수도. 자본금의 10% 정도뿐이 못해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나 그러면 기업이 돈을 잘 버냐? 못 벌어요. 그럼 왜 그럴 거예요? 나 적자 면하기 위해서. 왜냐? 아니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 어렵거든. 그리 그런 거를 보고서 제3자 매장 유상증자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도 분석을 안 해요. 그냥 제3 막연히 제3자 매장 유상증자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PBR이 3이면 무조건 고평가라는 사람들. 아니 PBR이 1이 자기 정상 가치고 1보다 주도주가 갈 때는 1이 아니라 뭐 7, 8배, 10배, 20배도 가는데 고평가라고 가는 종목을 잘라버리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나니까. 그러니까 100%, 200%, 300% 이런 걸못 먹고 그저 몇십 프로 먹고 잘라먹는 거예요. 그죠? 수익숙숙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니까 큰 수익은 영원히 못 내는 거예요. 맨날 잔챙이나 먹다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수익이 안 나는 겁니다. 행복 투자를 위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뭘 가는지. 자, 우리 이런 친구분이요. 전문가님, 이거 산다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뭘 사요, 사기는? 발로 차버리라고 그러세요. 아니, 왜돈 종목이 널려 있는데? 아니, 시장에 2,000개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이 널려 있는데, 굳이 돈못 버는 기업에 급등 나간다고 그걸 찾아갔다가 물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부실 종목 끌어안고 이제나 반전 주가 저제나 본전 주가 본전만 그냥 타령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가죠? 와, 주도주 한 개도 없어. 주도주가 가는데 한 개도 없어. 맨 부실이야. 그냥 다 전문가가 포트 짜준 거예요. 이게 다 템플턴이 해줬을까요? 예? 전문가들이 이게 지금 세 사람이잖아요, 이거 봐요. 세 사람. 이 템플턴이 짠건 이거잖아요. 예?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템플턴 거는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거죠. 주도주가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유, 이것도 부실 종목 사서. 한류타임즈, 이건 뭐, 그 펀드까지도 이래. 펀드도 이렇게 엉망인 주식만 추천해. 돈한 푼도 모으는 게 기업 가치는 훼손돼 수년 동안 주구장창 하락하는데 혹시 얘가 작전 세력이 들어와서 급등 나가서 떼돈 벌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펀드가 이런 걸 펀드 계좌에 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거예요? 펀드 전문가 믿을 수 있나요? 아, 정말 여러분 길에서 제발 좋은 주식 사라는 거예요. 좋은 주식 안 사주고 부실이 사주면요 그냥 발로 차버려요. 그 방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뭘 바라볼 게 있어요? 전문가 나보다도 공부를 안 했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짜시고 내가 아직 공부가 부족합니다. 그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까 봤죠? 알류타임즈. 거기다가 라임 자산 운영에 들고 있는 종목. 말도 안 돼요. 라임 자산 운영이 이런 거나 잘 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개인 투자들을 다 박살 낸 거지, 뭐. 예? 박살 낸 거죠, 다. 이게 뭡니까, 이거다.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주식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식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가야 여러분이 잘못될 확률보다는 이길 확률이 높은 길로 가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루머에 휘둘려서 자신의 판단력을 잃지 말라. 확인하기 어려운 루머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하는 일반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문별을 따라간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참패를 겪게 만드는 거예요. 개인 투자들에게 알려진 정보라면 그 정보는 이미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머는 루머로만 접근하라. 악성 루머를 거리낌없이 받아들일 경우 투자 실패는 물론이고 자신의 투자 철학과 판단력이 흐려져서 장기간 슬럼프에 빠지고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투자 경력이 쌓일수록 정보에 기울이기보다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읽으려고 노력하고 정석 투자로 가는 길, 투자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고 돈이 되는 겁니다. 루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자신이 정한 투자 원칙 기준에 맞춰서 믿음을 가지고 보유한다면 여러분은 장기 투자가 결코 어렵지 않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가를 보고 흔들리는 겁니다. 좋은 기업이라는 믿음이 확신은 있다면 여러분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또한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자신이 세운 투자 원칙을 믿고 주가가 오를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 주라. 아까 에드윈 르페브가 뭐라 그랬죠? 내가 분석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좋은 주식을 어떻게 했다? 인내하고, 인내하고, 인내해서 들고 갔더니 역시 돈이 됐더라. 자신이 매입한 종목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기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보유한 주식에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부실 종목인지 좋은 종목인지 자체가 판단이 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 부실 종목, 오늘 뭐 상한가 나가서 자랑하고 전부 다, 그죠? 중국 원형 자원, 우리, 제가 아시는 분, 귀동량으로 들고 와서 8만 원 간다고 그래갖고, 7만 원, 여다가 그저 7천만 원 갖다 몰빵해서 깡통 났어요. 거기다가 또뭐 뒷국면에서 뭐 단타 치면 무지하게 맛이 되나요?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오프라인 갔더니. 가만히 듣고 있는데요. 제가 누군지 모르죠. 그 사람이요. 그죠? 고점에서 장대 한봉 떨어져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뭐 뒷국면에서 뭐 단타 치면 뭐더 맛있게 돈을 많이 벌어줬대나. 저 사람 큰일 났다. 속으로만 그랬죠. 저 사람 큰일 났다. 개인들 다 깡통 내겠구나. 그러니까 진짜 어떤 분이 무료 방송에서 와가지고 전문가님 나 단타 치다가 하루에 800만 원, 900만 원씩 벌다가 8천만 원 깡통 났습니다. 열 종목만 저보고 메일을 보내갖고 열 종목만 찍어달래요. 그럼 장기 보유한다고. 공부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생각하고 공부하러 들어오세요. 내가 공부해야 이기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열 종목 찍어준다 하더라도 그분은 절대로 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깡통 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하텍, 보타바이아, 썬코아, 뭐지 보지 말아야 될 종목 전부 깡통 냈습니다. 그리고 여다가 뭐 1500% 수익 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내 방에서 1500% 벌어줬으니까 뭐 어쩌고. 그리고 맨날 하텍, 보타바이오, 썬코아 다 깡통 내버렸어요. 현대상선까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저런 걸 추천하면 안살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실 정보를 추천하는데 그걸 왜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AI 비트도 역시 깡통을 또 냈죠. AI 비트. 깡통 냈지, 뭐, 이거. 다 날라간 건데. 집 팔아서 살아? 전세 빼서 살아? 아, 본인이 하지. 왜 남한테 이런 걸 갖다 위험한 종목을 사게 만들어요? 뭐 돈을 벌어요? 뭘 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고민되잖아요. 돈을 벌어요? 뭘 벌어요? 맨날 적자투성이 기업이요. 자기만 아는 정보 있다고요? 그런 정보를 왜 믿냐고요? 그거 다 루머지요. 그러니까 사야 된다? 집 팔아서 사야 된다? 그렇게 잘 알면,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잘 알면 어떡해요? 아니, 뭐라 그런 종목을 줍니까? 자기가 그냥 집 팔고 전세 빼서 그냥 사서 한꺼번에 다돈 벌어고 떼돈 벌고 끝내지.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사람들은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스토리 마케팅인데. 전문가에 빨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말 믿지도 말고, 정상적으로 가라. 제발 정석 투자로 가라. 정석이라는 건 뭐냐?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일본인이 하나 유튜브에 올린 게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아, 저는 한 거라고는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뭘 했는데요?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에다가 자기는 사서 묻어뒀다가 돈 벌고 묻어뒀다가 돈 벌고 어떻게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기업을 사서 그냥 샀습니다. 그리고 그냥 들고 갔더니 돈 벌어주대요. 전한건 그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원칙이 그거 하나입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그러죠.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을 사면 여러분이 돈을 안벌 수가 없다. 근데 그런 건안 하고 오늘도 차트에 급등 나간다고 부실 종목 진짜 들어가서 과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 그죠? 많이 벌었을까?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가 손절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까? 여러분이 잔고조에 들어가서 얼마나 손절한 비용이 얼마나 커졌는지 한 번만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돈을 여기서 다 잃었구나. 수수료? 차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손절한 금액만 계산해도 여러분은 깜짝 놀래요. 또, 거기다 수수료까지 계산하면 더 깜짝 놀라겠죠. 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 이런 또한 번, 제 몰래 샀다가 손절해버려서,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손절하려면 사지 마라. 손절 그거 우습게 몰빵해서 손절해버리면 돈이 한꺼번에 수백만 원씩 날아가는데 그거 왜 하냐? 큰일 난다.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신신당부했어요. 좋은 종목 샀으면 믿고 가야지. 손절해버리면 돈이 얼마 깨집니까? 다시 올라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파티 게임 중. 거기다가 몰빵, 2억 몰빵해서 친구 말 듣고 2억 몰빵했다 깡통 났어요. 부실 기업에. 돈한 푼도 못 벌어주는 기업. 지금 남아있나 모르겠다. 아유. 아유, 이거 정지돼서 지금 뭐요. 1년 이상 동안, 1년이 뭐야. 이거 언제 해결됐으면 2년이 넘었어, 2년이. 이야, 해소 될까요? 나는 그냥 다 날렸습니다. 다 날렸습니다. 돈도 못 버는 기업에 다 날렸습니다. 잠깐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진해운 아시죠? 이거 추천한 사람 전문가들도 무척 많을 거예요. 템플턴을 한 번도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60년생을 마감했죠. 60년생을 마감했어요. 왜 그럼 추천 안 했을까? 돈한 푼도 못 버는데 뭐 어떻게 추천해요? 내 자녀한테 추천했다가 이거 망할 일 있어요? 돈을 벌고 있다면 추천하지만 돈을 안 벌고 있는 거 저는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망하기는 길로 가서 가슴 아파지면 이게 무슨 돈을 벌었습니까? 이게 맨 영업이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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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유보를 다 까먹고 그럼 뭐 깡통뿐이 더 있어요. 결국 깡통 났죠. 아니 상장 폐지됐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뻘건 종목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도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유보를 다 까먹은 종목 돈 벌어서 좋다고요. 좋긴 뭐가 좋아요. 신라젠 역시.
전문가가 얼마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전문가가 얼마 간다고 그러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막 30만 원 간다고 그냥 애다 있는 데다 없는 돈 갖다 다 가봐도 몰빵해버린다. 몰빵했다가 마케팅에 걸려들고. 전문가는 돈 벌고 여러분은 깡통나고. 이거는 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전문가는 돈 벌고 여러분은 깡통나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샀으니까 그렇지. 페이스북에 들어갔는데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집투체라고 자랑은 무진장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들 막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30명을 깡통 냈냐? 제가 그러고 싶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정신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뭡니까 이거? 에? 얼마 간다는 말 왜 믿어요? 그렇게 잘못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올라왔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고민을. 아니 주식이 신라젠을 보면 상한가가 갔잖아 여기요. 아니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올라와 1000%가 넘게 올라와서 그죠? 1000%가 넘게 올라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왜 이게 진짜 가려면 천천히 가야지 왜 상한가 나오게 위험하잖아요. 차트 아 상한가 끝이구나 잘라야 돼요. 잘라! 안 자릅니다. 우리 유리원도 안 잘라요. 잘라요. 이제 끝났어. 그럼 아니 좀 더 갈 것 같아요. 30%만 잘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안 잘라. 에휴 끝났다니까. 그랬더니 아니 대주주를 보니까 세상에 대주주가 뭐요? 주식수 다 팔아먹고 겨우 무는상이가 5.45%뿐이 없어요. 이건 뭐 5.45%는 뭐예요? 종이장사 끝내서 돈 무지하게 벌었죠. 얼마 벌었어요? 7천만 주니까. 아, 6% 잡아도 6, 7, 42, 420만 주뿐이 더 돼요. 참, 이런 거를 여러분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진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 기업이 좋다는 확신이 든다면, 제가 만약에 사장이라도 20% 이상 보유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내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내가 사장입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주식이라면, 내가, 지분을, 아,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유리하지. 어떻게 다 파는 게 유리합니까? 개인들, 내 주식 사서 다 사다가 있잖아. 니네들 깡통 내. 나만 부자 될 테니까.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하면 주식 다 팔아먹고 5%만 남길까요? 절대 안 그러겠죠. 내 기업이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왜 주식을 다 팔어? 안 팔지. 나는 50% 보유할 거야. 이것만 여러분이 판단해도 아, 이 주식은 살 주식이 아니구나. 금방 알잖아요.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니까 분석이 필요한 거잖아요. 얘 다 팔아먹었네. 종이장사 다 끝냈네. 나쁜 놈이네. 이게 나쁜 주식이네. 그죠? 가끔씩 이상한 주식도 있잖아요. 이상한 놈. 나쁜 놈. 그럼 어떤 걸 살 거예요? 좋은 놈을 사야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 있으면 나는 좋은 놈만 살랍니다. 당연히 돈 벌잖아요. 여러분은 좋은 놈만 사세요. 나쁜 놈, 이상한 놈 사면 안 됩니다. 얘는 이상한 놈이에요. 그죠? 다 팔아먹었으니까. 나쁜 놈은요? 나쁜 놈은 아까 누구예요? 이거 나쁜 놈이잖아요, 이거. 나쁜 놈. 돈 다 까먹고 있죠. 한 게 없어. 나쁜 놈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동업하면. 내가 나쁜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아, 좋은 놈 샀더니. 한번 써봐요. 아니, 좋은 놈 샀더니 어떻게 해요? 날 돈 벌어주잖아요. 좋은 놈 샀더니 돈을 텅텅 벌어주네. 이게 뭐야, 이거. 그 다음에 또 뭐? 카카오. 좋은 놈 샀더니 돈을 계속 벌어줘. 나도 또 가냐? 나도 또 간대. 좋은 놈 샀더니 돈을 계속 벌어주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나쁜 놈, 좋은 놈, 이상한 놈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좋은 놈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그래서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종목을 매도하고 걱정이 되더라도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종목을 매수하라. 그러니까 삼성 SDI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데 그죠? 전문가님 나 잘랐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종목이 무서워도 돈을 벌어주는데 이놈은 안 사고 그죠?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니까,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니까 본전 줘야 돼. 본전 주세요. 제발 나좀 본전 주세요. 나못 팔아. 본전 줄 때까지 죽어도 못 팔아. 걱정됩니다. 너무 올랐어. 또 걱정되면 너무 올랐어. 또 걱정되면 너무 올랐어. 아유, 언제까지 갈 거야? 더 걱정됩니다. 아,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이게? 걱정의 벽을, 희망의 내리막길 가는 종목을 매도하고,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종목을 매수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희망의 내리막길 가는 종목 샀다가, 이 상한가 간다고 쫓아갔다가, 코피 터져가지고, 깡통. 돈, 이게 뭡니까? 뭐예요, 이거? 아니, 영업이 맨 적자투성이잖아요. 유보를 다 까먹었잖아요. 그러면 갈 길은 딱 하나뿐이 없잖아요. 깡통.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구를 떠나야지. 결국 지구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 투자하니까 차트 보고 이런 거 상한가 나간다고 투자하니까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 이거 한 번만 봤어도, 유보를 다 까먹어서 이것만 봤어도 나는 깡통 아니야. 좋은 주식 샀으니까. 좋은 놈 샀더니 돈 벌어주더라고. 그죠? 돈 벌어주죠. 신태, 참. 제가 엑스원에 처음 왔을 때제 방에 들어오신 분이, 전문가님, 얘 어떡해요? 자르세요. 아휴, 나보고 주식 하라고 그런 건지. 전문가님 너무합니다. 그래서 엑스원에 처음 왔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왜 너무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다른 방에 갔다가 이게 30% 손실 나서 잘랐거든요. 근데 또 다른 방 갔더니 이걸 또 사라고 그래서 또 샀어요. 근데 29%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템플턴 전문가 오니까 또 자르라고 그래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식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저거 그렇게 했으면 진짜로. 제 성함은 잊어버렸는데. 아이디 성함은 잊어버렸는데. 참, 그래서 차라리 걔도 잘라야 됩니다. 아, 잘라야 돼요? 예, 잘못 샀어요. 돈을 못 버는 기업이잖아요. 아, 보세요. 돈을 보나. 맨 적자투성이잖아요. 위험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하한가를 제가 팔라고 그런 다음날 하한가를 딱 떨어뜨려더니, 그 다음에 상장 폐지된 거. 그나마 안 팔았으면 한 푼도 못 건졌지. 무서운 겁니다. 하나 손해보면 맞죠. 이거 들고 와요. 업황이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주가는 장기적으로 상승하지 못한 내려가는 종목 본전 찾겠다고 죽어라 들고. 왜 아직도 안 팔았어요? 70몇% 손실. 왜안 팔았어요? 안 좋잖아요. 그랬더니. 본전 찾으려고. 업황이 너무 안, 펀더멘털이 너무 안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죽어라 들고 가고. 나 본전 찾아야 됩니다. 뭐죠? KR 모터스도 마찬가지. 감자. 그죠? 감자탕 먹고. 그냥 이게 니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몰라요. 500원도 안갈 거예요, 지금. 200원인가 300원인가. 정말. 아,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렇게 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265원이. 그 신저가 똑같아. 그러다 이제 상장 폐지되겠지. 이런 기업들이 그냥 기업 연명하려고 그냥 유상증자 안 해요. 제3자 부장 유상증자를 밥 먹듯이 하는 거지. 감자까지 오고 감자탕 먹고. 이건 뭡니까 얘도. 현대상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정석이 아닌 뭐죠? 주가만을 보고 급등 나가는 걸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기업을 분석하지 않은 한 주식 투자는 절대로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장의 두려움과 탐욕을 극복하려면 장기 투자를 실천하라. 상승장에서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탐욕과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욕심으로 그죠? 보유 주식을 서둘러 팔아치우는 거죠. 그죠? 삼성 SDI가 욕심으로 손해 보지 않으려고 욕심으로 보유 주식을 서둘러 파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돈을 더 벌었는데. 이놈의 인간이 시장은 언제나 탐욕과 공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언제나 오는 겁니다. 그죠? 탐욕과 공포는 올라가면 탐욕이 생기고 떨어지면 공포로 변하고 그것을 얼마나 내가 통제할 수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돈을 버느냐,
장기 투자 핵심은 공포나 탐욕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돈도 많고 정보도 뛰어나고 매매 스킬이 그죠? 차트 등으로 뛰어난 기관이나 외국인을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이길 수 있는 돈이 있나요? 그럼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돈이 없나요? 그럼 주식 투자 반드시 하세요. 왜요?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한,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주식뿐이 없습니다. 주식만이 여러분을 빨리 부자로 만들어주는 길이에요. 물론 로또 당첨되는 길이 있겠지만 로또 당첨은 너무나 어려운 거니까 가장 쉽게 돈을 벌면서 가장 여러분이 부자 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길은 주식시장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도 있지만 부동산은 돈을 많은 돈을 갖고 있어야 돈을 버는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적은 돈으로도 여러분이 공부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 되는 길은 주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단 한 가지, 개인 투자자들은 무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부해서 기관과 외국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터득해야 돼요. 좋은 기업인지 철저히 분석했다면 기업의 가치가 커질 때까지 팔지 않고 용기와 배짱으로 보유하는 전략이면 여러분 틀림없이 돈을 봅니다. 장기 투자 확실한 것은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사두면 실패는 하지 않는다. 반대로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나 용기를 나열해도 비싼 값에 사는 것은 장기 투자자에겐 좋은 방법 아니죠. 아유, 전문가님, 그럼 포가 낮은 종목을 사서 들고 가면 무조건 부자 될까요? 포가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것으로만 그만큼 기업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뜻이죠. 주식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업의 이익 성장을 하고 있는 기회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일로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일 뿐이지 다른 건 없다. 그것이 투자의 비결이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될까요? 돈 버는 기업을 싸게 사서. 그죠? 쌀 동안 사서 비쌀 때까지 긴 시간 동안 느긋하게 기다리는 각오와 인내력이 있을 때 여러분은 돈을 번다. 그것이 그래서 중소형주는 3 내지 5년을 기다려라. 에이, 그다 숨 넘어갑니다. 아이고, 전문가님, 일 한 달 동안 지금 주가가 안 가요. 잘못됐나 봐요. 전문가님, 이거 안 가는데 이거 안 가는 거 어떡해요? 안 가는 거 팔고 저거 가는 종목을 빨리 가서 살까요? 그랬더니 홀라당 팔고 다른 종목을 딱 샀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 가. 팔아먹은 종목은 더 가. 진짜요? 예, 진짜 그랬습니다. 제가 실제로 유료 방송에서 네오팜을 여기서 사줘갖고요. 이게 떨어져갖고 이제 11월 달에 전문가님 마이너스 20% 났어요. 팔아버릴까요? 대본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다른 데로 옮겨가고 싶어요. 괜찮으니까 들고 가세요. 20% 빠지면 어때요? 좋은 일 벌어질 건데. 아니, 그지 말고 나는 대원제약 살래요.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 또 확 나왔었네. 와씨.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이, 전문가님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나 이거로 바꿀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얘는 떨어지고, 바꿨더니, 얘는 어떻게 됐어요? 더 올라갔어. 여기서 더 올라갔어. 아, 바꾸지 말걸. 또 전문가님 말 안 듣고 또 바꿨다가 내가 코피 터졌습니다. 진짜 코피 터졌어요. 이게 안 바꿨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게 얼마 올라갔어요. 지금도 멀쩡하지, 지금도. 이만큼 올라가니까 아우, 난 정말 또 실패했네. 농심하고도 그랬어요, 농심. 예? 2천만 원 벌었다고. 2천만 원. 2천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100% 올라갔거든요. 2천만 원 벌었어요.
제가 틀림없이 사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거, 여기 돌파 나가는 걸 보고 샀어요. 저 몰래 1,000만 원을 갖다 산 거예요. 아이, 하지 마시죠. 빨리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2,000만 원 어차피 내가 여기서 벌었기 때문에, 2,000만 원 투자하다 2,000만 원 벌었기 때문에 그냥 산대요. 아, 위험한데 저거. 큰일 났다. 참. 그죠? 제 방에 연세 드신 분인데 말도 안 듣고 저거 어떡하냐. 역시 떨어지. 전무관님, 여기 뭐요? 뭐요? 그랬더니 내가 한 주나 다섯 주 정도 사봐라. 그냥 양념으로. 그랬더니 아유, 뭐.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32% 마이너스 났어요. 어떡해요? 분명히 얘기했죠. 한 주나 다섯 주 상 사보라고. 그냥 양념으로만 사보라고. 그렇지만 사지 마세요. 몰래 샀다가 1,000만 원 샀는데 32% 떨어지니까 벌써 1,000만 원이 320만 원이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가님 하지 말라는 거꼭 해가지고 제가 속상합니다. 아니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 왜 고집이 세십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유 전문가님 후회됩니다. 에휴 사지 말라 그랬더니 기껏 사가지고 삼양식품이나 사라니 삼양식품은 안 사고 큰 농심이 좋다고 농심가서 샀다가 이 계속 코피 터져갖고 지금 어떻게 떨어졌나요? 쌍코피야 여기까지. 아휴 그죠? 쌍코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참 재밌죠?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이런 걸 여러분이 공부할 때, 아, 보이는 거예요. 공부하기 전까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주식을 사는 방법을 배워야, 그죠? 아, 이건 좀 어렵다. 기업이 어렵다. 펀더멘털도 어렵고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성심 사서 다 삼양식품으로 교체 매매하세요. 죽어도 아유 나 손절 못했습니다. 전문가님 속상해요. 그럴 줄 알아서 질렀죠. 질르면 더못 자릅니다. 그죠? 질르면 더못 잘라요. 이건 얼마나 좋아요.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하면서 5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이야 도전 비전 볼 때마다 우리 유리원이 참 멋진 말이지. 전문가님 참기 힘들어요. 왜요? 돈을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임석한데 돈을 줬다 뺏었다 그죠? 아 이게 안 가는 것 같아도 돈을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 아 임석한데 아 그러니 팔지도 못하고 안 팔지도 못하고 아주 죽겠습니다. 그럼 잘 들고 가시면 되지 그랬더니 아 너무 좋아요. 역시 참아내니까 돈이 되네요. 그죠? 참아내니까 돈이 되는 겁니다. 이 닭볶음면 때문에 정말 잘 가죠. 전 회장과 사장님의 주식 매수를 적극 이용 가담했다. 여기서 전 회장이 횡령 사건이 또 터져가지고 상당히 어려웠죠. 근데 역시 실적이 좋으니까 이때가 이제 전 회장하고 임원이 주식을 살 때고요. 또 이때도 주식을 살 때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멀리 가고 있고 성장 속도가 커지니까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아직도 잘 가죠? 아직도. 오이솔루션 오늘도 나왔나요? 모르겠네요. 5G 장비주. 5G 장비주 사라니까 안 사고. 가서 누구 샀어요? SK텔레콤, KT 샀더니 돈도 안 돼. 그죠? KT 샀더니 돈도 안 돼. 에이, 웬수 같은 종목. 에이, 웬수 같은 종목. 나 KT 사지만 아니, 내 인간이 아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게 또 다. SK텔레콤. 아이고, 나 지금 어떡하냐, 저거. 아유, 가지도 않는데 어떡하냐. 아유, 땅 걸로 내려가고 있어. 아, 근데 얘네들은 왜 그러는 거야, 얘네들은? 얘는 무슨 상관 있어요? 오히려 통신 3사가 안 가고, 통신 장비주가 같죠. 자, 이걸 사는 방법을 모르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죠? 힘든 겁니다. 자, 또 여기도 보면 국순당. 아, 옛날에 얼마나 좋았어요. 2000년도 초만 해도 국순당 그러면 뭐 가서 딱 이제 그죠? 음식점에 가면 야, 저거 하나 먹자. 그죠?
국순당. 국순당 갖고 와요. 너무 좋아요. 와, 광고도 때리고. 지금은 완전히 가가지고 이제 맛이 갔어. 그죠? 맛이 갔습니다. 이제 떨어지는 것뿐이 없어요. 얘는 뭐였죠? 하이트질로 봐봐요. 아유, 얘는 신났어. 그죠? 일본이 수출 규제하면서 자기네 일본 맥주, 일본 사장이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하, 참, 일본, 한국의 불매운동, 심각하다. 심각하다. 그 얘는 뭐, 얼마 잘 나가요? 신고가 이제는 가고. 아유, 나 배 아파. 저거 너무 잘 나가서. 아유, 배 아파. 보기만 해도 배 아파. 아유, 배당 받으러 가자. 우리는 배당 받으러. 배당 받으러 갔더니 실적이 좋아지면서 더 가네. 그죠? 더 가죠. 자, 이런 것이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예. 돈 버는 종목을 왜 수익을 제한하죠? 더 가는데. 더 가는데 잘라요? 이제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본인이잖아요. 가는 동물을 왜 자르냐고요. 그래서 꽃이 피어가는 것을 자르지 말고 갈 때 수익을 크게 내라. 그래서 가치 투자자,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 관리부터 시작해야 된다.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전략을 잘 지켜라. 개인 투자자들이 포트의 비중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전문가님 나 비중 얼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동일 비중으로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도주를 몇 프로 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동일 비중 가면 돼요. 나 10%씩 담았으면 10%씩 담아요. 15%씩 담았으면 15% 담아요. 그렇게는 안 사봤죠. 그럼 뭐만 담아요? 자기 생각에 갈 것 같은 종목을 많이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실패하는 가능성이 높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동일 비중으로 가는 것이 제일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고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움을 가지라. 이게 워런 버핏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비관주의자들은 기회가 와도 이를 역경으로 만들어버리고 낙관주의자는 역경이 와도 이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다. 미국에 쌍둥이 둘이 있었는데요. 영어로 노웨어. 노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곳에도 없죠. 그다음에 나우웨어 그러면. 그죠?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내가 있는 거와 아무 곳에도 없는 거하고는 무슨 차이가 날까요? 참 그래서 예,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비관주의를 보느냐, 낙관주의를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전혀 달라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투자를 하려면 여러분이 자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시장 자체는 원래가 어떻게 해요? 블랙스완을 잉태하고 사는 거예요. 뭐가 터질지 여러분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오지 않을 것 같아도 우한 폐렴이 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블랙스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시간과 손실과 수익의 고통에 대한 인내심으로 수익이 커지는 거다. 그죠? 투자의 수익은 고통의 대가라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기업에 대한 믿음과 인내심의 훈련, 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좋은 기업이란 돈을 잘 버는 기업이지 좋은 직장과는 다르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란 돈 잘 버는 기업에 여러분이 동업했을 때 수익이 커지고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투자로 인해서 행복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식 투자 규모는 사람에 따라 다 달리기 때문에 적정한 투자 규모는 없죠.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는 투자금을 전부 잃더라도 여러분이 생계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하는 것이 좋다. 주식 투자는 항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 주식 투자는 이익과 손실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험하고도 매력적인 게임인 거예요.
한쪽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위기가 기회잖아요. 무슨 말이냐? 위기가 왔을 때 가장 좋은 기회라니까요. 그죠? 지금 가장 위기가 왔잖아요. 그럼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예요. 아, 전문가님, 나 저거 살라고 그랬었는데, 주도주. 아,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 올라가서 살 수가 없는데, 오늘 조정을 해주니까 싸게. 얼마나 좋아요? 어, 살 기회를 주는구나, 나도. 나도 살 기회를 사서 돈 좀 벌어봐야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변동성이 없다고 그러면 돈 벌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못 사요. 그래서 주식의 변동성은 여러분을 돈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좋은 주식을 살 수 있겠죠. 그죠? 주식 깎아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아, 나도 깎아줘야 되는데 자꾸만 올라가서 깎아주지를 못해서 못 샀는데 잘 걸렸다. 이제 사볼까? 주식투자 성공은 단기간에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리냐가 관건이 아니라 시장 변동성에 따른 각가지 리스크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을 올리는 결과가 되더라.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돈을 벌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돈을 벌 만큼 충분히 오래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하는 거예요? 짐 크리머, 영리한 투자를 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한번 실패해서 더 이상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 투자로 부자 될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실패했으니까 난 주식 투자 안 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어나는 길은 실패한 곳에서 영세가 있는 거예요, 열쇠가. 적금을 1, 2년 부었다고 부자 됩니까? 왜 주식 투자는 1, 2년 해놓고 부자가 안 됐다고 불평하는가? 부자가 될 때까지 주세요. 보고 미리 낸 수업료를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들고 가면 분명히 부자가 되는데 조금만 더 힘내고 기다려보면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데도 여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거다.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주도주가 갈 때는 최소한 2, 3년 동안 상승한다는 사실. 시장이 하락한다고 시장을 떠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부자 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죠? 아유, 장관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렵네요. 주식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 될까요? 시장을 떠날까요? 그죠? 시장을 떠날까요? 좋은 주식을 가는 길 조금은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 좋은 기업을 갖는 길 이것도 봐봐요. FNF 정말 잘 가죠? 아, 이것도 수백 프로 나는데 진짜 아직도 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폭락이 오고 나서 또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좋은 기업은 시간은 친구요. 부실 기업은 시간이 적이다.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 보유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이것을 깨닫고 우기고 있는 재무 전문가가 있더라. 그죠? 전문가가 있습니다. 주도주가 갈 때는 길게 간다는 사실, 절대로 섣불리 함부로 자르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행복 투자가 되고 돈이 무진장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제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안타까운 일이죠. 매일 단타하다가 그죠? 큰 수익은 못 내보고 짧은 수익해서 그저 잃어버리고요. 이 수없이 많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돈 버는 거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돈을 진정으로 보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행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항상 좋은 종목, 리노공업 나가죠. 이렇게 나가는데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잘라버려요.
아유, 그만 가, 이제, 그만. 그죠? 그만 가요, 이제, 리노고. 그죠? 근데도 가지요. 왜 그럴까요? 아, 지금, 예, 반도체가 가는 장인데, 주도주가 가는데 가다가 맙니까?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했을 때 행복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궁금하신 거 채팅창에 쓰세요. 예,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예. 종목 진단만 제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외에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면서 궁금증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쓰세요, 채팅창에. 저는 채팅창을 여러분들이 쓰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 하거나, 그걸 해서 답변을 안 해주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뭐 쓸데없는 질문 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강퇴시키고, 그죠? 강퇴시키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채팅창에 마음대로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배우려고 왔는데, 그죠? 질문하는 걸 못하게 막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뭐, 유료방에서 추천했는데 손실 났다고 얘기하면 강퇴시켜버린대요. 강퇴시켜버린대. 그죠? 예, 네,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나 보죠. 아, 손실 난 종목도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건 뭐, 어떡해요. 예. 네. 강퇴시켜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말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신인가요, 본인이? 그죠? 자기 맨날 수익 내주나요? 아예 시퍼렇게 멍들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까 봤잖아요. 저 계좌를 보니까. 시퍼렇게 멍 만들게 만들었죠. 이거 어떻게, 이거? 나 멍들었어. 그죠? 나 멍들었다고. 이렇게 멍들어도 괜찮은 건가요? 아우, 나 멍들었어. 나도 멍들었어. 그죠? 나도 멍들었다고. 너만 멍들은 게 아니야. 이렇게 되면 정말 주식, 전문가님, 나 멘붕에 빠져서 주식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는데. 1년 동안 제가 유튜브를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아, 이건 공부하러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좀 빨리 오시죠. 그랬더니, 너무 많이 뜸들였네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 빨리 올 걸. 하, 좋은 종목 사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좀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후회하시더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공부하러 오셔야 돼요.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은 큰일 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템플턴도 멘붕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정리해줘야 되나? 그래서 가치 투자는 어떻게 한다? 그죠? 가치 투자는 어떻게 한다? 농부가 씨를 뿌리듯 투자하라. 그죠? 농부가 씨를 뿌리듯 투자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씨 뿌려놓고 그냥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 친다고 다 뽑아버리나요? 사과나무 심고 사과나무 빨리 안 늘린다고 그냥 다 뽑아버려요. 땔감한다고. 참. 아, 3년은 기다려야지. 3년은 기다려야 그게 무슨 열매가 열고, 그죠? 씨를 뿌려서 1년이 지나야 무슨 벼가 연그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죠? 맛있는 식탁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올라가기도 전에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냥 천둥번개 친다고 뽑아버리고, 무슨 농부를 해요. 전부 부실 종목 사주고, 뭐 월봉으로다가 씨앗 농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부실 종목 사주고, 들고 와가지고, 그죠? 아유. 전부 손실 나. 계좌에 전부 손실만 있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2만 주살 때까지 계속 산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에서나 시작 후부터 이익을 회수할 수는 없죠. 시간이 필요하죠. 그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제 열매 열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당장 그거 씨앗을 뿌려놓고 빨리 열매 안 열린다고 뽑아버리나요? 아니, S대를 잘 모르면서 갔어요. 그죠? 예? 나이 어린 사람이. 그럼 S대를 나오면 바로 S대를 들어가자마자 돈벌수 있나요? 예? 어린 꼬마가 S대 들어가자마자 돈벌수 있어요? 그거 똑같아요. 아니, 주식 입문하자마자 돈 벌어요? 어휴, 참. 그럼 뭐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기다려야 되고, 사과나무 심어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오늘 당장 지금 뭐, 어? 우한 폐렴이 와가지고 다 죽을지 어쩜쩡. 죽을지 언정. 내가 오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스피노자처럼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내가 못 먹으면 자녀가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녀 먹는 건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먹어야지 왜 자녀가 먹습니까? 그죠? 못된 아버지, 못된 자녀도 있어. 그죠?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우리 저기 주변이 시골이니까 나무 좀 심읍시다. 뭘 심어? 밤나무 좀 심자고 아버지한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그랬더니 됐다야. 내가 그거 언제 심어서 그걸 따먹냐? 어?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아유, 금세요. 2, 3년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근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학교 갔다 왔는데 그냥 전부 막 밤나무를 10그루 심어 놨더라고요. 3년이 지나니까 밤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집 뒤가 온통 밤나무가 10그루 있었어요.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어때요? 그걸 이제 다 따다가 있죠? 그 일일이 깔라면 귀찮잖아요. 그럼 삼태기로 그냥 따다가 그냥 시골에 가면 삼태기 있잖아요. 삼태기에다 잔뜩 주워와요. 몽둥이로 두드려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아궁지 앞에다 갖다 다 집어넣으면 지가 있죠? 말라가지고 툭툭툭툭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 껍질은 다 소세기로 들어가고 밤 알만 주워다가 항아리에다 이렇게 담아놔요. 그럼 이제 밤에 뭐 해요? 겨울 긴긴 밤에. 그잖아요. 저는 방학이고 학교 갔다 오면 방학이잖아요. 이제 겨울방학.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그걸 들고 들어와요. 뭐 하나 들고요? 식구가 이제 세 식구만 있었으니까 티스푼 하나, 티스푼 세 개하고 주전자에다가 밤을 집어넣고, 그죠? 버너에다가 이제 그 뭐요? 가스레인지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바글바글바글 그냥 30분이고 얼마 끓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반 그걸 칼로 깔라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냥 입으로 딱 반을 딱 물어서 깬 다음에 티스푼으로 이렇게 파 먹어봐요. 아유, 얼마나 맛있어. 달콤한 게. 그죠?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년 동안을 어머니가 드시고 하더니, 야, 나는 이거 못 먹고 죽을 줄 알았더니, 걔도 밤도 많이 먹고 죽네. 그걸 못 참는 거야. 그죠? 참, 그렇게 세상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나 불황, 패닉에 빠질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지금 우한 폐렴이 왔으니까 매수 기회가 오는 거죠. 싸게 살수 없었던 사람들은 기회가 온 거잖아요. 이걸 위대한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위기, 위험할 이자 기회기 자, 위험할 때가 기회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위험할 때 기회가 온 거잖아요. 가만 있어봐. 오늘 좀 얼마나 올라갔냐. 아유, 어제만 해도 숨 넘어갈 것 같았는데, 그죠? 어제 가만 있을 때숨 넘어갔는데, 어유 좀 올라왔네. 뭐야 이거. 반도체도 다 올라가고, 아유, 이건 뭐냐. 이거, 아유, 야, 삼양식품 많이 갔네. 아유, 이거 뭐 떨어뜨리더니 삼양식품 또 올라가네. 농심 사지 말고 삼양식품 사라 그래도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수도 없이 얘기해도 말이야. 그죠? 신고가 또 나네. 아유, 제가 그냥 아마 무료방송하면서 뭐 수백 번은 했을 것 같아. 그냥 뻥이지만, 그죠? 수백 번은 뻥이고, 아마 수십 번은 했을 것 같아. 그래도 이걸 안 사고 그냥 농심 사가지고 끙끙 앓고 있어. 그죠? 아, 이거 오늘도 또 신고가잖아. 야, 어디까지 갈 거냐? 모릅니다. 우리 일원들은 야, 정배열 가는데 어떡하냐? 그냥 붙들고 가. 흔들리지 말고. 얼마나 좋아. 돈 버는데. 남들은 떨어져서 나생대는데 이게 돈 벌어주는데.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돈 벌어주네. 또 나가네, 얘도 신고가. 아이씨, 어떻게 되는 거야? 에? 에코마케팅. 갖고 있었잖아요, 제가요. 내가 자른 게 아니에요. 여기 엑소에서 잘라준 거잖아요, 여기. 봐봐요. 저 바로, 그죠? 에코마케팅 샀는데, 어우, 잘렸어. 에코마케팅인데, 잘렸어. 지금 3만 원에 샀으니까, 평균가가 지금 얼마 수익 난 거야? 6% 나서 잘렸는데. 에코마케팅. 아, 6%가 뭐야? 10월 1일 나 샀으니까. 그죠?
어휴, 이제 몇 프로라는 거예요? 아니, 뭐, 무슨 일 있어요? 나 8949안 했는데. 그죠? 얼마? 33% 났네요. 아유. 아, 근데 엑소에서 왜 잘라주는 거야, 이걸. 안 잘라줬으면 그냥 30% 얼마 좋아요. 막 잘라요. 돈 1억 주고서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죠? 아, 좋은 종목 사고 들고 간다니까 잘라버리는 게33% 났는데, 아유, 또. 근데 사람들은 안 사. 우리 일원들은, 아유, 전문가님 좋아요. 왜요? 아, 돈 벌고 있으니까 좋지, 뭐. 못 자르게 했으니까. 벌써 33% 났잖아요. 저 따라하라 그랬거든요. 10월 1일 날저 따라해라, 제발. 그러면 돈 된다. 진짜 돈 됐잖아요. 안 따라해, 그래도? 그죠? 따라하기만 해도 되는데. 포트를 사가지고, 제 포트를 보면서 따라가도 지금 33% 났는데. 그러면 부실 종목 깡통 내려가는 종목은 또뭐 되죠? 아니, 맨 이런 거 사가지고 깡통으로 가냐고. 그죠? 이런 거 사가지고 맨 뭐. 그죠? 아, 좋은 종목 그냥, 여기 너무 올랐대. 너무 오른 게 어디서 또 가는데. 목표가가 어딨어요, 목표가가. 맨 목표가 타령을 해. 어, 진짜 하니까 또 가네. 아이씨, 너무 속 터지네, 저거. 돈 벌어주네, 돈 벌어줘, 이. 그죠?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뿌렸으면 기다려라. 기다려라. 언제까지? 열매를 열때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도 여러분은 끝끝내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보유해서 수익을 키워야 될거 아니에요. 폭락 시세가 왔습니다. 어제 78% 떨어졌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좀처럼 매수할 마음이 들지 않을 때살수 있어야 이걸 뭐라 그런다? 역발상 투자요, 장기 투자요, 가치 투자라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돈 버는 좋은 투자 대상인가가 중요할 뿐이잖아요. 가치 투자는 기본에서 벗어난 일 없이 그때그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 생각하는 여러분이 훈련만 쌓으면 되잖아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한 재료, 남에게서 배운 어려운 이론, 고도의 수법을 휘두르는 노력보다는 자신의 감각을 갈고 닦아서 뚝심 있게 투자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돈이 벌려진다. 잠깐만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주가 신경 쓰지 말고 기업의 장부 가치를 믿으라는 거예요. 기업의 장부 가치를 믿어라. 누가 그러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잖아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버핏은 채권형 주식 투자라고 그래요. 채권형 주식 투자. 채권형 주식 투자가 뭐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방법이 뭐예요? 채권형 주식 투자. 아시나요? 미래 가치는 뭐예요? 미래 가치는. 자, 주식 투자에서 채권형 주식 투자, 채권을 투자할 때 우리는 반드시 계산 방식이 있죠. 미래 가치는 뭐다? 네?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 곱하기 이거 다 배웠잖아요,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다 배우잖아요. 현재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의 n승이다. 이게 채권형 주식투자지 뭐요? 또 이렇게 쓰면 또 M자라고 그래. 필기체를 쓰다 보니까 아, 이름은 N인데 M이래요. 이게 이래야 M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많이 그랬습니다. N이라고 그러면 애들이 아, 그 M이에요. 제가 미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N승 이게 바로 뭐예요? 미래형 채권형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R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R 대신에 뭘 집어넣나요? ROE. 이게 뭐예요? 이걸 채권형 주식 투자라고 그래요. 가만 있어봐. 이 에코마케팅이 지금 미래 가치가 얼마 될까?
그죠? 현재 가치 곱하기, 현재 주가 4만 원 곱하기, 5년 후에 얼마나 될까? 그러면 ROE가 얼마지? 여러분이 ROE를 계산해 보고 가만 있어봐. ROE 평균이 얼마일까? ROE 평균이 10, 19, 36이네. 3년 평균이 얼마일까? 한 35만 잡으면 될까? 아니야, 35는 너무 세고. 야,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면서 10.94 더하기, 그죠? 19.46 더하기, 그다음에 36.16 나누기 3. 그럼 22네요.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22를 집어넣고 0.22겠죠? 그럼 5년 후에 이 미래 가치는 얼마 될까? 그럼 현재 주가로 해볼까요?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현재 가로. 그 성장 속도가 이러니까 5년 후에는 얼마 되겠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성장 속도, 예, 성장 가치 0.2 곱하기 5, 5번을 해서 5년 후에 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너무너무 높아. 나는 그럼 어떻게 해요? 눈 뜨고 무조건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투자들이 낙담하고 수익을 팔때 매수하고 탐욕스러웠을 때 매도하기 시에서는 여러분이 강한 정신적인 용기와 배짱이 필요하죠. 그래서 역발적인 사고, 직관에 반하는 행동, 독립성 사고가 필요하더라. 그렇게 할수 있을 때 비로소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존 템플턴. 가치 투자 핵심은 기업의 가치보다 적은 돈을 주고 사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무 저평가 종목을 매수하다 보면 가치 저항에 걸릴 수 있으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 가치 투자하더라도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을 이렇게, 예? 22%씩 성장하는 기업을 매수했다면 여러분은 은행 금리의 몇 배요? 최소한 20, 10배인가요? 그죠? 10배인가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버핏이 무슨 짓을 벌린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포스코를 계산해 보니까, 4년, 5년 평균을 해보니까 ROE가 16%입니다. ROE가, 이거, 하면서 유료방송에서 하는 건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16%입니다.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16, 0.16이죠. 그게 돼 10년. 그 다음에 현재 그런 성장, 기업의 자산가치가 얼만가, 그걸 자산가치를 곱하기. 그래서 미래가치를 보니까, 미래가치를 계산했더니 이게 얼마 나왔습니다. 거꾸로, 그러면 나는 16이 아니라 나는 기대 수익률이 0.8% 또는 15%, 0.15다. 그럼 10년 후에 다시 이걸 갖다가 이 가치가 나온 거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이거로 바꿔서, 그렇죠? 이걸 뭐죠? 치환한다고 그러나요? 치환해서 나눴더니 현재 주가 가치가 15만, 16만 원뿐이 안 가더라. 16만 원, 지금 그때 19만 원 갈때 16만 원 갔으니까 싸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무진장 2조를 갖다 투자합니다. 2조. 버핏이 2조를 포스코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그냥 쓸어 모은 게 얼마나 돈을 벌었냐? 7,800억을 벌어갔습니다. 2015년에 15% 남겼던 거 맞아 팔았으니까 아마 1조는 벌어갔을 거예요. 2조 투자해서 1조 벌어갔습니다. 그러면 수익률 대단한 거죠. 50%. 돈이 워낙 많으니까 2조를 투자에다가. 뭐가 좋아요? 100억 자산가니? 다 유료 방송에 배우는 거지.
무료 방송에서 이런 거 언제 했나? 그죠? 그죠? 이런 거 했나? 템플턴 유료 방송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아, 기본 알아야 되니까, 기본을. 그렇게 했더니 진짜, 와, 진짜 주식이 뭔지. 그렇게 7,800을 벌어서 50%? 이야. 그냥 15% 남겼던 거 맞아 팔았으니까 1조는 벌어, 2조 투자해서 1조를 벌어 왔을 거예요. 9년 만에, 딱. 9년 만에. 와, 진짜 대단하죠, 버핏. 그 버핏 할아버지가 워낙 똑똑한 사람이에요. 실실실실 웃은 것 같은데, 워낙 똑똑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간 거예요. 아유, 대한민국 돈 그냥 쓸어갔어. 참, 그냥 개인들은 모르고 그냥 또 78만 원 가니까 또 100만 원 간다, 200만 원 간다 그러면 쫓아가서 또 사가지고 쌍꺼피 터지고. 아니, 78만 원 갔다가 떨어져 50만 원 떨어지니까 너무 싸다고 또 들어갔다가 얻어 터지고. 아유, 또 33만 원 가니까 그냥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몰빵했다가 또 얻어 터지고. 알아야지, 공부를 해야 그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냥 얼마 간다고 그러면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얼마 가서 이제 어디서 머릿속에다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뭐 생각해요? 뭔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뭐 얼마를 가면 내가 어떻게 할 거고 이제 소설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얼마 가서 돈을 내가 2억을 투자했으니까 3년 후에 이게 얼마 갈 거니까 계산해가지고 또 그랬더니 안 가. 또 떨어져. 아유, 또 떨어져. 아, 이게 어떡하냐. 아, 이게 저 얼마나 좋은 주식인데. 그러다가 그냥 깡통 직전까지 갔었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깡통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런 걸 계산해 봤나요? 그저 그냥 포스코 사면 좋은 기업이니까 돈 벌어줄 줄 알고 그랬더니 완전히 나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라고 막 그냥 내뺨밀어 버리는 거예요. 에? 33만 원을 사서 또 나갈 줄 알고 일단 몽짝 물방에 2억을 물방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떨어져가지고 아유 전무관님 나는 어떻게 나사좀살좀 살려줘 나좀 살려줘 나좀 본전 올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은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가 돼 있어야 그죠? 이렇게 영업이익이 커지면서 점점 성장하니까 삼양식품이 오늘도 신고가를 가지만 농심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왜? 성장이 안 되니까. 돈을 그럼 못 버나요? 벌죠. 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성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건 뭐예요? 이따가 또 오후에도 배우겠지만 가치 투자라는 건 뭐예요? 성장 가치. 또 무슨 가치? 수익 가치. 또 무슨 가치? 자산 가치. 또 무슨 가치? 배당 가치. 또 무슨 가치? 상대 가치가 있다. 그래야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안 하면 돈을 벌수 있나요? 그죠? 여러분이 그걸 한 번씩 계산해 보면서, 아, 이 주식을 어떻게 들고 가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한 개도 안 가르쳐줘. 맨날 차트만 그냥, 오늘도 차트. 차트가 전부래. 그냥 차트. 아, 이거 뭐 역별 나왔으니까 팔아야 되고, 정별 나왔으니까 사야 되고, 정별 나왔으니까 또 사야 되고, 역별 나왔으니까 이격 났으니까 또 올라갔으니까 이격 났으니까 잘라야 되고. 뭐 이격 났는데 잘라요? 왜? 아니, 이격 나면 이격만 나요? 이거? 얼마까지 가는 겁니까? 모릅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템플턴이 유료원들한테 사, 또 사, 또 사, 괜찮아. 또 떨어져. 또 사, 또 사. 아니, 두번또 사, 한번더 사. 10몇 가지 나왔어요. 아, 여기서 사면 안 되냐? 너무 좋은 자리인데. 너무 좋은 자리인데 사면 안 되냐? 지금 또 나가요. 뭐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주도주 갈 때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들고 가서 수익을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라. 정별이 가는 한 어떤 전문가에도 말도 듣지 마라. 제가 그랬죠. 무쇠의 풀처럼 그냥 가라. 귀머거리 노쇠처럼 노쇠가 가는 방향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지. 무슨 이격 났다고 잘라버립니까? 그래서 수익이 크질 않는 거예요. 크게 먹는 방법을 몰라요. 템플턴이 월봉 얘기하는 거 봤어요? 한 번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월봉 얘기하지만 저 월봉 한 번도 얘기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봉을 보고 강력하게 들고 가라. 아, 지금 정별 가고 있잖아요. 그죠? 주봉이 보니까 정별 가고 있죠. 그럼 안 팔아지 뭐. 안 팔아. 저는 신고가네 또. 안 팔아. 얼마까지 가는지 모릅니다. 갈 때까지 가죠. 그래야 1000%를 먹는 거예요. 1000%를 먹어본 사람이 1000%를 먹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1000%를 못 먹은 전문가들도 못 먹어요. 수십 프로 먹으냐 자르느라 아우성이에요. 그죠? 1000%는 1000% 먹어본 사람이 1000% 먹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은 1000% 못 들고 갑니다. 아, 100%도 못 내는 사람이 수두룩한데요. 왜? 주가에 흔들려서 다 잘라버리는 거. 전문가도 이격났다고 다 잘라주고 여러분도 다 잘라버리고. 너무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랐다고 다 잘라버리죠. 1000% 한번 벌어보실래요? 자, 부다 대사님도 어서 오시오. 끝날 시간에 왔네요. 자, 또 후에 방송이 또 있으니까 1000% 여러분이 1000%를 이렇게 먹어봤어요? 실제로? 에? 1000% 있잖아요. 봐요. 사막 군대에서 1000% 뻥인가요? 진짠가요? 이렇게 1000%를 내보는 거예요. 내본 사람은 내볼 줄 알아요. 못 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 오늘 삼양식품이 또 신고가 나가네. 아, 시장이 안 좋다는데 얘는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냐? 그죠? 시장이 안 좋다는데 뭐 망할 것 같다는데 뭐가 에볼레 뭐 뭐요 또 뭐요 우한 폐렴이 와가지고 다 망할 건데 다 망하는데도 또 넘어가. 야, 진짜 배 아프다 저거 쳐다볼 때마다. 아, 나 좀 주지 말이야. 난 안 죽으면 무료방송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못 사봐. 아니 여기서 갈 때부터 여기서부터 그냥 지가 그죠? 템플턴이 그냥 끊임없이 농심 팔아서 삼양식품 사라 사라 그래도 쳐다만 보고 있어. 저거 가다 말겠지. 아예 저는 가다 말겠지. 집까지 또 가겠어? 가다 말겠지. 맨날 그러고 못 사는 거예요. 쳐다만 딱. 아유, 또 오늘도 뻐꾸기 둥지로 날아갔네. 아유, 내일도 또 올라가서 또 뻐꾸기 둥지로 날아가서 또 못 사보네. 매일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벌려요 안 벌려요? 안 벌린다. 공부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투자가 뭔지, 가치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일단 해드렸는데 정말 공부하셔서 행복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투자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맛있는 점심 드시고 몇 시부터 해야 되는가요? 오늘 1시부터요?